중학생이 로키. 아. 순간적으로 그 전날 내가 뭘 챙겼냐면 흰 장갑하고 아. 빨간 모자하고 아, 선글라스 호루라기 새호루라기 그 당시 바지가 조다시라고 쫙 붙는 거 있었어 에라스토 근데 애들이 로키 그런데 전학생이니까 학생 주임 선생님이 항상 보고 있는 거야 사고 칠까봐 근데 순간 영화처럼 내가 딱 로키 고개 딱 들었는데 내가 옆을 딱 봤더니 그 악어라는 선생님이야 학생 주임이 선글라스 딱 끼시고 팔짱 끼고 날 딱 보더니 꺾고 337 박수나 네. 뭐 하나 우리가 쳐줄 테니까 그때 생각하면서 한번 해봅시다. 내가 이렇게 웨이브 하는 동안은 계속 잠박수 치다가 어딘가 탁 넘칠 때 탁 쳐주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알겠죠? 그런데 야한 동작으로 뭘 할 때는 어디서 배운 게 있으니까 할 거 아니에요. 아유, 인포메이션 없이는 안 되지. 그걸 어디서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는 비디오 세대가 아니라서 책이지. 뭐 우리 승기도 뭐 학창 시절 예. 남고 다녔나 남고? 남고 다녔죠. 승기 군이 그런 거 봤다니까 이상하네. 저요? 안 어울려. 저 안 봤어요. 왜? 기회가 없었어? 아, 보진 않고 유통만 했나? 아니야, 농담이고요. 봤죠. 자, 저희 때는 이제 한참 비디오에서 CD. 이승기 같이 마음이 약한 친구들은 지니고 혼자만 봤다는 게 죄스럽거든. 세훈 씨. 친구들한테 이렇게 하지. 그러고 했을 것 같은데. 미안하니까, 왜 나만 알게. 그래. 그럼 뭐 꼭 봐 뭐요? 아근데 저는 그렇게 자주 걸렸어요. 그렇게 생겼어 그럼? 아니 그 개그맨 되기 전에 화재 사고 나서 병원에 입원을 했었어요. 그때 2인실에 있었는데 한 명이 퇴원해가지고 거의 독방처럼. 근데 너 24시간 내내 링거를 꽂고 있고 한 달을 입원했는데 너무 진짜 너무 움직이기도 힘들고 불편하고 그래서. 집에서 비디오 데크를 갖고 와서 이제 비디오를 봤는데 아는 형이 그 당시만 하던 소련이지 소련. 소련께 소련. 소련 굉장히 생소해요. 우리가 또 뭐 일본 문화는 접해봤고 또 미국 문화는 접해봤고 뭐 했지만 소련이 소련이면 철의 장막인데. 냉하게 시작하지. 딱 갖다 줬대. 딱 갖다 줬는데 이제 자막은 안 나오고. 근데 그 소련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근데 뭐라 샬레샬레샬레샬레 막 하는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근데 이거 약간 느낌 이상한 게 스토리가 있네? 그리고 뭐 결정적인 장면이 안 나오고 스토리가 있으면서 뭐 이렇게 안고 키스하고 뭐 계속 서로 뭐 얘기하고 택시 타고 가고 그래서 이거 뭐야 이거 근데 갑자기 간호사가 딱 들어오길래 리모컨을 집었다가 뭐 굳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전혀 그런 영화 아니니까 영화 네. 보시네요. 그래서 모스크바 영화제에서 상 받았다는데 자막도 안 나오고 잘 모르겠어요. 연극하신다고 하더니 이런 걸 보시는군요. 예, 주사 맞을 시간이에요. 잘 시작하는데 갑자기 화면이 딱 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비디오 테이프에 앞에는 딴 영화였고 앞에 비디오 테이프에서 맞다. 그래가지고 그때 원래 한 달 반 치료를 받았어야 되는데 한 달째 그거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풍기문란으로 아니 근데 난 정말로 우리 승기 씨가 정말 온실 속에 핫초처럼 잘한 줄 알았는데 또 이런 데도 참 관심 있고 그런 거 보니까 갑자기 또 첫 키스를 언제 했는지 딱 궁금해지네. 아, 첫 키스요. 키스. 첫 키스. 첫 키스는 이럴 때 애매해. 이제 수많은 소녀 팬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되나. 근데 또 여기서 또 안 하기에는 또 안 하기에는 분위기도 그렇고. 아니 뭐 하기 싫으면은 어차피 학창 시절이니까. 아 패스해도 돼요? 아 그거만 얘기해.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고등학생 때. 그럼 그것만 얘기해. 1학년 때 아니, 그 자세한 건 아니고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저렇게 머뭇거리면 1학년이에요.
어, 그러면은 상대는 1학년이었어요, 2학년이었어요, 3학년이었어요? 동갑이었어요. 동갑. 고1, 고1. 학원을 같이 다녔나 보다. 그래, 그래. 맞아, 맞아. 고등학교 1학년 겨울방학. 요쯤에서 그냥 뭐. 아니, 근데 사실. 다음 거 물어봐. 어, 뭐, 그 정도? 네. 고1, 고1. 왜냐면 제가. 아, 얘기, 아, 그래, 관계. 얘기를 못 꺼내겠다. 어, 그래? 아, 근데, 이게 지금 저렇게 얘기 못 하는 거면, 이제 그러니까, 뭐 하여튼 뭐, 어, 이 그러니까 첫 키스가 아니라, 어, 뭔가 좀. 아,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아니, 좀 얘기해줘, 얘기해줘. 이미지 바꿔줘, 얘기해줘. 우리는 보호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더 이상 묻지 않아야지 될 일이, 이게, 이, 커요, 커요. 사과드릴게요. 아니, 그러면 안 돼. 아, 이거는, 이건 나 타자이 굉장히 커진다고. 아, 고1 때? 어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난 말을 그러니까요. 난 그게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지금 느낀 거니까. 그래, 듣기 싫지만 들어보자고. 아, 제가, 뭐냐, 이게 처음에 데뷔를 했을 때, 고3 때 데뷔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번 처음에 인터뷰를 했을 때, 첫 키스가 언제요?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제가 고등학생이어서, 갈등한 거죠. 아니요. 갈등도 갈등인데, 무시적으로 내가 그냥 생각했던, 그 뮤직비디오에서 김사랑 씨랑 처음으로 정말 뽀뽀신 키스신이 있었거든요. 어. 김사랑 씨랑 처음으로 정말 뽀뽀신 키스신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했다고 말한 거예요. 첫 키스가 그겁니다. 어. 김사랑 씨랑? 네네. 아, 뮤직비디오 찍으면서 뽀뽀를 했어요? 네네. 이야. 김사랑 씨랑? 네. 부럽다, 이 자식아. 제가 방송에서 너무 고민을 했는데 한 번 그렇게 말을 하고 나니까 계속 거짓말 하거든. 아, 나 사실은 고1 때 첫 키스의 경험이 있는데 자꾸 얘기를 그렇게 되는 거죠? 큰일 났다, 말을 잘못했네. 어. 근데 그때 신인이어서 아니 이걸 어떻게 뭐 편집을 해주세요 이런 것도 안 돼서 그냥 방송이 나간 거예요. 그 이후부터는 모든 첫 키스 질문은 고3 다 그냥 김사랑 씨가 된 거예요. 사실은 사실은 고1 때 방송에서 키스한 건 김사랑 고3 때 주영이 선배 저 고1 겨울파 정확하시네. 다음 오해와 편견 우리 티파니 한번. 네. 1박 2일 보면요, 오빠가 혼자 되게 로션도 혼자 바르고 막 아, 예쁘게 혼자 꾸미잖아요. 네. 그쵸? 네. 그래서 그런데 이승기 오빠는 남자들 사이에는 왕따다! 아~ 왜냐면 남자분들은 막 이렇게 혼자 꾸미고 이러는 분들 싫어하잖아요. 깔끔 떨고 그러면 또 그럴 수 있지. 인정합니까? 아니면 편견입니까? 인정합니까? 인정합니까? 또 먹어야 돼, 진짜. 와, 12시 넘었는데. 12시 넘었는데 뭐 안 먹는다는 건 또 뭐야? 다이어트 관리. 몸매 관리를. 아니, 또 그게 아니고. 그런 남자들 좀 있긴 약간 남자들 12시 넘었는데. 여자들은 8시 위에 안 먹고 남자 12시 위에 안 먹고. 아니, 지금 10시부터 1500ml 먹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떨 때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모여서 저녁도 많이 먹고 왔는데. 왔는데 12시 넘어서 이제 이따가 야식 같은 거 시켜갖고 그렇죠. 먹는데 난 12시에 아무것도 안 먹어. 이거 싫거든. 아니 딴 거 먹으면 괜찮은데 우유 1500ml는 좀 그렇잖아요. 이거 봐. 우유 CF 한 사람이 4000ml.